몇년 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묻혀서 뽑기를 제비 뽑기라고 하나요? 그래서 순서가 앞이면은 못 나가게 됐다. 숨은 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권하겠다고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악인으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구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더라고요. 이 열정이 좀 소스판에다가 물을 쌩얼이하게 끓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끌어오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는 그 6년간의 시간이 옥스퍼드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피파고 보는 제가 하나님한테 잘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맞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주가 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10대는 이상하게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연주가 가장 좋은 연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너무 힘들었던 게, 나는 맨날 힘들어야 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한동안 꽃길일 거야 이런 식의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너무 다른 결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늘 힘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위로의 시간을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찾아오고 위로의 시간을 주시고, 이게 반복이 됐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힘든 일들은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손을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인생에 너무나 세심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면서 저를 데려와 주시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순탄하게 사는 거 별 문제 없이 사는 게,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전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액티브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잖아요. 현장에 있는 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어렸을 때 아빠께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제 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놔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잊어서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잠깐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항상 제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를 요즘에도 늘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술랑프 지니처럼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제 저 이럴 때가 있는데, 항상 그냥 생활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를 인지를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부모님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사실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특히 엄마가 늘 얘기를 하셨던 게,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실 제가 좋은 음악인이 되는 것도 엄마의 꿈이기 때문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좋은 음악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그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라는 얘기를 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뭔가 중심을 잃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엄마랑의 관계가 돈독하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의 관계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엄마를 되게 그러니까 보내주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난 게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아빠는 기러기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빠는 어쩌면 더 힘드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엄마는 저랑 같이 있었지만 아빠 혼자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거의 매일 통화했을 거예요. 아빠 떨어져 있을 그 시절엔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야 또 뭐 무료로 됐지만 그때 그때도 늘 통화하면 뭐 안보 얘기도 하지만 늘 신앙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시실 때때로 그 아마존에서 아빠가 읽으시는 좋은데 신앙 서적 같은 거 있으면은 주문해서 보내주시고 그럼 그거 읽고도 같이 나누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엄마는 일상 생활에서 그런 걸 만들어주셨고 그러니까 대화가 늘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님이랑 옛날에 이제 아빠랑 떨어지는 그 초기에 엄마가 이 캠코더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웃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아빠랑 헤어졌던 날 음악 캠프를 갔었거든요. 밤에 이제 누워가지고 눈물이 이만큼 고일 만큼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왜 아빠가 벌써 그렇게 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아빠는 나는 몰아주지 칠세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빠를 제 어린 시절 아빠를 생각하면 늘 굉장히 저를 자연으로 데리고 나가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체스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체스 해주시고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쪽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감 있게 해주셨고 아빠는 이제 그쪽으로 그래서 뭔가 늘 저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조금 더 자연을 사랑할 수 있게끔 채집 갈 때도 같이 데려가셔서 아빠 채집하실 동안 저는 이제 바다 식물 아빠한테 어깨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식물 지너스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뭘까?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게 아니니까 제 마음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보니까 하늘 뒤집는 답변이네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늘 예상 밖이었고 늘 저는 상상조차 하지도 못한 그런 길로 저를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기대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되물어볼게요. 빛으로 살고 싶으세요? 소금으로 살고 싶으세요? 빛과 소금. 오문이 현답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 소소한 일상도 엄청난 인생 이야기 속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요. 아, 제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작업이 좀 많이 남아요.